산타클로스처럼 차려입은 남성이 칼을 들고 KFC를 한바탕 털었다고 합니다. 성탄절까지 6일이 남은 시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살 돈이 궁했는지 탐욕에 사로잡혀 KFC에 출연했습니다. 이 욕심쟁이 산타 할아버지는 한 손에는 빈 자루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하나 가지고 KFC의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직원을 구석으로 몰아갔고 현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곧장 금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루 안으로 돈이란 돈은 죄다 챙겨 넣었습니다. 직원은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훔친 것들을 가지고 창문을 통해 도망갔습니다. 상상컨대 윙크 한번 날려주시고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물론 영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경찰 측은 이 남자의 인종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 이 크리스마스 해프닝은 전설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KFC 직원이었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